시작. 지인이가 보는 게 비행기예요. 그래서 막 비행기도 보고 막 비가 떨어지는 것도 보고 막 구름 위에서 사뿐사뿐 걸어가기도 하고 막 새들이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막 표현하면서 여행을 재밌게 했는데 결국이 나중에 이제 막 엄청 신나게 막 이렇게 고조되면서 놀다가 다 떨어지잖아요. 이제 그게 아 결국 꿈이었다. 그래서 즐거운 꿈속 여행이었습니다. 라는 걸 표현을 해봤습니다. 네. 교육하겠습니다. 아!
다들 이제 각자 소리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알람 이제 알람을 이렇게 흔들다 푼 거고 이불은 이제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표현한 거고 신체 활동은 이제 다들 우르르 나가는 소리를 표현한 거고 차원에 물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한 거고 흔들리는 거고 그리고 아침밥은 아침이랑 저녁이랑 그 소재는 똑같은데 박자가 다른데요. 아침은 이렇게 다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되게 시간이 그 박자가 느리게 가고 저녁밥은 박자가 빨리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표현했고 예배 시간은 아침에 감사함을 쓰는 거를 표현한 거고 공부는 각자 정신없이 누구는 뭐 펜 소리를 내고 누구는 이렇게 책을 넘기는 소리를 내서 공부하는 시간을 표현했고 마지막에 저녁밥을 먹고 이제 시간이 느려지면서 3인이가 자는 거를 네 표현한 거예요. 아 이건 이제 알람 때에서 때로 넘어갈 때 이렇게 전환점을 네 구분하기 위해서 하민이가 계속 그 소리를 내면서 근데 사실 아도 똑같은 아가 아니고 뭐 일어날 때는 막 피곤한 아였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서는 뭐 행복한 아였다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막 그래서 하민이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. 네.